짠. 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히히히히. 크림 마라탕 먹기로 했지롱. 사람이 많아서 대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냄새가 엄청 나요. 배고파. 배고파. 지연이는 이해할 수 없겠지. 지금은 마라탕을 먹고 집에 왔습니다. 아까 밥을 먹기 전에 언니를 만나서 이제 동대문 비즈를 사러 갔어요. 비즈를 꺼내 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입가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빙수를 샀습니다. 근데 여집 거는 처음 먹어봐요. 청포도 요거 빙수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먹고 나서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사온 비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여기 이렇게 통에 담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색깔부터 샀고 3mm 비즈예요. 다 웬만해서 4mm랑 2mm도 있는데 3mm가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3mm로 샀습니다. 끼워볼게요. 이거는 가격이 1,500원이네요. 색깔이 이쁜 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양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만들어주려고 무슨 색 좋아하냐 물어봤을 때 파란색이 꽤 나와가지고 사봤어요. 여름이고 하니까 포인트로 있을 것 같죠? 이게 약간 하나하나씩 찰 때 기분 좋네. 한 줄이 다 채워졌습니다. 다음 색깔 노란색이랑 초록색은 거기 사러 갔다가 있는 샘플에 꽃을 만든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초록색깔로 클립 포인트를 많이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게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팍 해서 넣으시던데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지? 안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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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아, 안 돼! 아, 이게 땅에 넣을 때 쉬운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가실게요. 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꽃반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예쁜 걸 찾았어요. 나비 모양이랑 꽃이랑 꽃
보라색 꽃, 핑크색 꽃. 방금 지연이한테 전화가 와서 뭘로 할까, 우리 팀반지를 뭘로 할까 했는데 꽃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꽃으로 정말 간단한 걸 만들어서 멤버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핑크색 3개, 보라색 3개. 6개를 준비했고, 우레탄 3mm짜리, 이거는 낚싯줄이랑 다르게 좀 탄성이 있는 끈인데 이걸 반지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멤버들마다 손가락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낚싯줄보다는 이 우레탄 줄을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 비즈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렵다. 눈 아플 것 같은데 벌써. 이 와이를 넣어주겠습니다. 끝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맞춰서 넣어줄게요. 뿅. 오, 귀여워. 어차피 이거는 원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을 많이 넣어주면 돼요. 매듭에 당겨서 본드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짠!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라색. 핑크색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핑크 색깔 비즈를 옆에 해줄 거예요. 이렇게 6개를 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우랑 이가은이 스포가 떴단 말이지. 어떻게 되냔 말이야. 이가은이 천인우를 뽑는데 천인우가 이가은을 뽑고 이가은이 천인우를 뽑는 거지. 김광률은 박지연을 뽑고. 대전. 뭐, 아! 졸려 언니. 2시 32분입니다. TV를 보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안 되겠어. 끝을 봐야겠어. 3시 52분이고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12시까지만 하자, 12시까지만 하자도 늦게 생각하고 말한 거였는데 4시가 다 되었네요. 매니저님들 드립할지 3개랑 우리 멤버들 줄 거 6개. 멤버들이 아주 그냥 칭찬을 해주더군요. 저희 팔찌, 나비 모양 팔찌랑 그냥 반지들 귀엽게 세 가지 정도 만들었습니다. 우와, 몇 개? 하나, 둘, 셋, 아홉 개, 열 개, 열세 개. 열세 개 만들었습니다. 빨리 이제 선물해주고 제가 비즈를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이제 씻고 호캉스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비즈 공예밖에 없지만 재밌는 하루였네요. 노트북 2004년 거야. 바로 재생되네. 가겠습니다. 잘 자요.